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택시장 역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건설 관련 규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주요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지역의 주택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죠. 2022년 하반기 기준 미국의 일반주택의 메디안 프라이스, 중위값은 46만 8천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0% 이상 상승한 수치이죠.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매가 아닌 렌트 시장이 활성화되었죠. 워싱턴 DC의 다운타운에 위치한 원룸의 월세는 무려 $2,000에 이릅니다. 투룸의 월세는 $3,000가 넘기도 했죠. 이 정도의 월세는 워싱턴 DC에 거주한 사람들 중 상위 30%의 수익을 가진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나머지 70%는 도시 밖에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해야 하죠. 도대체 미국 부동산의 가격은 왜 이렇게 치솟는 것일까요? 하나로 약 2-3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는데 겨우 원룸이나 투룸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비싼 월세를 내며 사는 이유는 바로 입지 때문이죠.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갈 수 있고 대중교통만으로 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혜택입니다. 이는 개발업자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은 수익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더 비싼 주택을 만들어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지하철과 대중교통 노선 인접 지역에 땅을 매입하고 지하를 깊게 파서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물 내부에 수영장이나 헬스장, 상가를 입점시켜 각종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부가적이고 불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지만 입지라는 요소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실 도심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가 많이 적용됩니다. 건물의 높이라던가 용적률,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제한되어 있고 일조권과 같이 다른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설계와 시공에 대한 부담 역시 구매자들에게 프리미엄을 명목삼아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대도시의 주택들은 신축임에도 터무니없이 좁고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반대로 굉장히 낡고 노후된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럭셔리라는 이름을 달고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투베드룸을 가진 싱글 패밀리, 즉 단독주택의 임대료는 팬데믹 이후 미국 전역에서 약 24%나 상승했으며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는 44%,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의 경우 35%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건설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한 건 역시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의 건설업자들은 넓은 부지에 새로 건설할 프로젝트들이 많았고 이자율까지 낮았기 때문에 자본을 조달하여 건설한 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오랜 시간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감당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구역이 점차 희소해지고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건설업자들은 빠르게 건축물을 시공한 뒤 이자를 내기보다는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빠르게 매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물론 이러한 비싼 건물들을 개인들이 살 수는 없기에 이를 월스트리트의 투자회사들이 운영하는 신탁이나 부동산 기업에 매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높은 가격에 매입했으니 또다시 마진을 붙여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죠. 프리튬이라는 기업은 약 9만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비테이션 홈즈는 약 8만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웨인 홈즈는 약 6만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죠. 2021년에 조지아주에서 거래된 주택의 19%는 기업에 의해 매매되었으며 플로리다주의 16%가 기업에 의해 매매가 되었고 텍사스주는 무려 28%가 기업에 의한 거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절대적인 숫자는 전체 부동산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지만 주요 핵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정책 변화의 속도가 늦다는 것도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죠. 우리나라의 SH와 LH 같은 주택공사가 청년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내놓고 있고 일반 아파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동호수를 따로 배정하는 정책을 내세우듯 미국 역시 건물을 지을 때 저소득층을 위한 가구를 배정하면 세금을 공제해주거나 제한된 세대수를 늘려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는 가구의 수가 매우 적은 비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의 수혜는 사실상 건설사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프리미엄 주택의 건설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상 집값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죠. 비싼 프리미엄 주택이 공급되고 지속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러한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그 지역에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미국의 아파트 건설 수는 2022년 기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그럼에도 주택이 부족한 실정인 것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정책을 바꾸는 것도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도 아닌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에 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었죠. 이번 정부의 목표는 5년 안에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 구매 비용과 임대료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의 주택시장의 모습은 수십 년간의 시간의 결과물인데 불과 5년 남짓한 시간과 몇몇 정책만으로 수십 년의 결과가 바뀔 것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죠.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불균형한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